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장마철을 앞두고 날씨와 관련해서 부쩍, 그리고 기업 보시는 입장도 경영과 관련돼서 날씨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기적, 그다음에 경영에서 어떤 중요성,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4차 산업의 하나의 그 유망산업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이러한 그 정부의 정책 방향,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K여대 김정식 대표님, 어렵게 이 자리를 모셨는데요. 일단은 한국경제TV의 임직원을 대신해서 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서 먼저 감사드리기 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안녕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날씨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경제 생활 뭐 경영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성이 이제 다들 그 어느 정도는 좀 아실 거로 생각, 일상적으로 체감하시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런 날씨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K웨더, 이 K웨더가 어떤 업체인지 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 이름에서부터 아시겠지만 날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인데요. 네네.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해마다 날씨가 한 30%에서 70%까지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기업이나 개인들이 날씨 위험 요소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날씨 예보도 드리고요. 또 기업이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날씨 위험 요소를 이렇게 해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요새는 이제 또 그 강수에 의한 재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라든지 또 낙뢰, 꽃가루 여러 가지 재해들이 생기고 있어서 네. 요새는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최초 업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좀 기업체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요. K웨더의 K는 대표님 이니셜을 따서 K냐, 아니면 코리아의 K냐, 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네. 좀 K웨더가 왜 졌는지 좀 말씀해 주실 바랍니다. 네, 뭐 사실 그 도메인 저희가 kweather.co.이다 보니까 회사 네. 이름이 K웨더가 돼버렸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한국의 사실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코리아의 그렇습니까? K가 맞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물론 날씨는 저희가 세계적인 날씨도 저희가 생산을 하지만 네네. 저희가 국지적인 예보, 한국에 대한 날씨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맞힐 자신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국지적인 또 기상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가 일단 가장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상 정보 회사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코리아에 네. 예, 예. 날씨와 관련돼서 기상청에 대변되는 네. 이런 쪽에 사업을 꿈꾼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좀 상황, 창업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경제 상황도 안 좋았고요. 네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무형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날씨 정보는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 날씨 공짜 정보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그 자체부터 이해를 잘 못하셨고요.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가 사실 외국에는 저희 같은 회사가 꽤 많습니다. 미국에는 네네. 한 심지어 한 500개 정도 있고요. 일본도 한 50개가 돼서 사실 이런 민간에서 기상 서비스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입증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날씨 정보를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걸 약간 사기꾼 취급을 많이 받던 그런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네, 예, 예. 구체적으로 네. K웨더가 하는 업무, 단순히 날씨만 얘기해 주는 건지 또 네. 이렇게 관련돼 있는 이런 그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날씨 정보는 일반 개인들도 쓰시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무료로 정보를 쓰시지만 그걸 제공해 주는 뭐 언론사라든지 또는 포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용을 들이셔서 이제 제공을 해 드리는 건데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드리는 것들은 이제 고객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은 날씨 온도 1도에 따라서도 하루에도 매출액이 뭐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기업들이고요. 저희가 한 4천 업체의 이제 날씨 정보 또 날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는 뭐 음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지금 건설 현장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날씨에 따라서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어떤 날씨를 드리면 날씨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오늘은 어떤 빵이 잘 팔리고 뭐 어떤 김밥이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네네.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고요. 또 재고를 줄여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그 날씨 관리, 날씨 경영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날씨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이상으로 이제 경쟁력을 얻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액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서비스료를 받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웨더가 훌륭한 업체고 앞을 바라보는 굉장히 선도적인 이런 기업이긴 하지만 가장 근가가 되는 날씨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결국 기상청에서 받는 게 아니냐. 네네. 기상청과 똑같지 않느냐 뭐 이런 측에 얘기하는데 네. 물론 저희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네네. 이제 저희가 민간 예보를 이제 저희가 기상청에서 예보를 내는 거는 저희가 유통을 대행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민간 예보 사업자가 기상청 예보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독자적으로 예보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예보가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기상청 예보가 있고 네네. 저희 케이웨더 예보는 민간 회사의 예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게 해서 아, 좀 다른 예보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좀 해드렸는데요. 근데 저희가 예보를 하는 것도 물론 기상청에서 저희가 그 예보된 데이터, 최종 아웃풋 데이터를 사는 게 아니라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 뭐 위성 사진이나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일정한 수준을 내고 다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상청에 있는 자료 중에 저희가 없는 게 없고요. 네. 단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보관들이 해석을 하시는 거고 네. 수치 모델을 다르게 돌리시는 건데요. 자꾸 이제 그 예보를 내는 곳이 기상청하고 저희가 있다 보니까 자꾸 기상청과 경쟁 관계로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역할을 분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전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은 국가는 재해에 관련된 또 이제 예보를 정확도를 높이는 거에 집중하시고요. 사실 기상정보를 요청하시는 수요가 워낙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민간끼리 서로 하고. 경쟁해서 네네. 더 좋은 또 좋은 서비스 또 더 나은 예보 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끔 역할을 분담한 제도가 사실 기상사업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요새 K웨더 그 날씨 예보가 더 정확하다. 미세먼지 예보가 더 정확하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좀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제 저희가 네네.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국가이시기 때문에 기상청은 사실 되게 좀 보수적으로 예보를 내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수요자의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비가 웬만큼 와도 되는 경우 어떤 때는 사실 한 방울도 오면 안 되는 경우라든지 또 온도도 사실 체감온도가 중요한 거 이런 사실 요구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예보를 내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이제 체감 적중률 같은 것들이 좀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수요자들한테 서비스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맞춤 정보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좀 소신권 예보를 내는 것들은 국가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 재해기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보를 내셔야 되는 거가 있고요.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수요자 요구를 마치다 보니 이제 굉장히 소신권 예보도 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또 예보관들이 기상청 좀 자꾸 바뀌시지는 않고요. 예보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보를 하시니까 그런 예보관들의 좀 연속성들은 국가보다는 좀 나은 부분들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또 하나 그 이렇게 기업인들을 만나면 옛날 것처럼 뭐 김동완 뭐 예보관이다 이런 네. 사람이 안 나온다. 네. 사람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네. 에피소드로 네. 사실 그 직접 이런 거 관련돼서 허블러시는 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 얘기하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말씀을 해주셔서 네.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김동완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제가 네. 30도 안 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높은 분들을 만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김동완 통보관님이 저희 회사에 네. 그 이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동안 네. 저희 쪽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김동완 통보관님이 제 아버님으로 기사가 잘못 나가서 사실 김동완 통보관님 분들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로 나가시는 걸 별로 좋으시죠? 안 좋아하셨었는데요. 아니 뭐 이제 농담입니다만 하여튼 네. 김동완 통보관님 같은 분들이 사실 이제 날씨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날씨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걸 많이 활용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예보관들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저희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방기성 센터장님이 많이 또 그런 많이 부분에서 이제 좀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좀 그 기상 캐스터들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런 네네. 예보도 좀 알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요새는 기상 캐스터들이 많이 전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기상 캐스터들은 그 날씨를 직접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방송국에 계시는 기상 캐스터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문가가 되셨는데 좀 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옛날 것처럼 온도가 높다 낮다 뭐 이런 쪽에 경우에 따라서는 네. 오존만 얘기하다가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해가지고 해서 이쪽 네. 분야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1977년 이렇게 그 K웨어가 첫 출발한 데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관심이 높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굉장히 아까 네. 사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두 성각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이런데요.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것을 좀 어려운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이 날씨의 중요성을 네. 더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뭐 날씨를 갖고 비즈니스 모델인 전문 회사가 있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셔서 네네. 제가 사실 저는 공학을 전공했는데요. 뭐 제가 뭐 하냐고 이제 아마 친구들이 물었을 때 외도 사업한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볼 때는 제가 외도 한 바람핀다라고 이해하셔서 굉장히 소문이 안 좋게 난 적도 있을 정도로 생소했던 비즈니스가 네네. 외도 비즈니스인데요. 가장 아무래도 어려웠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가 없었거든요. 사실 또 이게 정보력이 무용의 자산이기 때문에요. 근데 네네. 저희는 날씨는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네. 충분히 이용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이제 날씨 패턴이 틀려지기 때문에 예보를 하기도 어렵지만 기업에서 갖고 있는 위험 요소가 날씨 위험 요소가 3대 위험 요소에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네네. 여태까지는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다 이렇게 핑계대는 게 가장 좋은 거였지만 이제는 날씨 경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좋은 걸 핑계를 대는 CEO가 가장 무능력한 CEO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업에서 비용을 줄인다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서 더 매출을 늘리는 그러한 마케팅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제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얼만큼 매출을 올렸고 또 비용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상도 주고 평가를 하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서 경쟁사나 다른 기업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 도입하게 돼서 지금은 대표적인 업종에서는 거의 다 도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알게 모르게 뭐 우리 이제 찾아가시는 편의점 같은 시스템 안에라든지 또 이런 데 다 날씨 경영하는 그런 시스템들 요새 얘기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날씨 정보를 드리면 오늘은 어떤 상품이 몇 개 팔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빵집 가보시면 빵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도 또 김밥의 종류에 따라서도 매출이 다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네. 날씨 정보를 드리지만 그 시스템에서는 받아보시는 거는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오늘 무슨 빵은 몇 개 팔리고 몇 개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다 수요 공급량을 조정해 주시는 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 생산하시고 또 그 진열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실제로 날씨경 통해 가지고 돈번 입증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업계에서 김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사실 그 이력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점도 있지만 국가관이 투철하다. 이런 쪽의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기여하겠다 하는데도 내 사업에서 일반사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자음형을 갖고 이렇게 해오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네. 그거 좀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는 그게 네네. 저희 회사는 사실은 돈만 버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공적인 업무가 있어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꼭 이익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서비스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네네.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에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라든지 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입원은 기업이지만 날씨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사실 꼭 이익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재해 관련된 거니까 뭐 그게 국가 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위원님처럼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요, 제가 그 좋게 본 게 아니고 업계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있습니다. 새로운 걸 자꾸 한다고 그래서 되게 국가가 하는 걸 되게 힘들게 만든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또 공격도 많이 받으시고 또 비판도 많이 받으셔서 사실 그게 너무도 속도가 빠르면 되게 또 그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뭐 그게 굉장히 좋은 뜻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국가나 또 국가에 계신 또 공무원이나 국가에 종사하신 분들한테도 저는 그게 더 사실 위안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초기에는 그 날씨와 경영의 중요성 그런 것을 기업 측면에서 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모두 기업 이상으로 또 가게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게도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날씨의 중요성이 일반 그 하우스홀드 이코노미라든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대표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경영에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날씨에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은 뭐 워낙 그 날씨에 따라서 그 위험 요소가 많고요. 또 좌우가 많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계신데요. 요새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재해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비로 인한 재해가 제일 컸다면 요새는 사실 예를 들어 폭염이라든지 또는 요새 얘기하는 미세먼지, 또 낙뢰, 뭐 지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재해로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관 산업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 요새 뭐니 해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고요. 미세먼지는 기업들도 워낙 큰 피해를 주지만 개인들이 워낙 이제 건강에 치명적이고 이게 사실 생존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희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언제 도대체 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푸른 하늘,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저감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미세먼지가 앞으로 한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사실 뭐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데는 건강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확한 현황 정보를 들여서 미세먼지가 올 때는 이제 환기나 이런 걸 하시지 않도록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제 청정기뿐만 아니라 이제 환기 시스템들을 통해서 미세먼지 필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공간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또 노약자라든지 취약계층들이 볼 수 있거나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 그 건강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든지 또 이 생산성 이런 게 날씨 공기질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사실 성적이 안 나온 것도요. 이 공기가 안 좋으면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졸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엔 그런 논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쾌적함을 만들어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실 개인들이 요청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나 뭐 국가도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줄 것인가를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K-웨드 발전 상황을 보면 근거가 되는 지금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와 관련돼서 가장 피해가 많다가 최근에는 뭐 폭염이라든가 아니면 공기 문제,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그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관심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경영의 K-웨드의 그 사업성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앞으로 K-웨드의 그 이렇게 시장 전망 같은 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지금은 이제 날씨와 공기 서비스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본다면 여러 가지 날씨로 또는 대기에 관련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후변화로는 새로운 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날씨, 미세먼지, 안개, 폭염 이런 식으로 이제 재해가 바뀔 때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업무들을 아마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선도자고 또 우리나라의 기여를 많이 하시고 일산에서 기여를 많이 하니까 이런 대목도 국가가 공정히 평가해서 수상을 준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상청과 K-웨드 간에 이게 이렇게 서로 반대 입장이라면 이런 수상이 정부에서 수상이 안 주게 되거든요. 그런 오해도 풀릴 겸 해서 이렇게 좀
김 대표님 싫어하시지만 뭐 좀 수상 경력 같은 거는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업으로 저희 하는 일이 워낙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들을 받아주셨는데 저는 뭐 무슨 대통령상 무슨 상보다 굉장히 신기했던 것이 신지식인상이라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아. 또 이제 뭐 산업포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마 이제 그 새로운 요새 저희가 이제 4차 혁명이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술들을 날씨라고 하는 게 새로운 기술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IT나 ICT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제 아마 접목시키시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여러 상들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K웨더 앞으로 이제 시장성이 상당히 높고 국민들이 경험 관심이 높고 기업 경영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기업 경영 또 그런 것을 가기 위해서 K웨더가 김 대표님이 특별히 경영에 이렇게 중시하는 대목 같은 거 네. 이런 걸 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를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종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요. 또 그것을 극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네네. 되고 싶고요. 네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날씨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해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이제 초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고객들이 미세먼지의 걱정들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들을 만드는 거가 일단 가장 저희 그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의 제목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성장이 뭔지 이거 좀 대표님이 지금까지 실천을 해서 성각자가 혁신성장이지만 네. 그걸 좀 요약해서 시청자한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사실 이제 뭐 정부에서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국가에서 하시는 게 혁신과 성장을 두 가지를 동시에 사실은 이제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것들로 혁신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싶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하던 내용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도 이제 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또 기존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런 생각과 또 새로운 서비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면 이제 고용 창출도 될 것이고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임하는 것이 이제 기업가로서 아마 혁신 성장에 같이 동참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런 혁신성장, 새로운 것을 추진하면 그만큼 뭐냐 추진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가지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주도해주는 또 지원해주는 네. 이런 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그 정부 당국에서 좀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또 네.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는 정책된 같은 거 이런 것도 네. 있을 거로 생각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혁신 성장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 없던 걸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규제도 풀어주셔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사실은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안 좋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 제가 볼 때 기업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지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야 신이 나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새로운 걸 추진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이 새로운 걸 하는 거가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또는 정부를 정부에 되게 대항하려고 한다거나 또 굉장히 머리 아프게 만들어진 존재로 인식하시면 막 열심히 하다가도 흥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러한 일들이 흥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국가에서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들한테 네네. 그런 기업 하는 것도 좀 대표적인 기업도 만들어주고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추진하시기 위하다 보면 규제도 풀어주셔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저 국가에서도 좀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서 그런 것이 사회 문화가 돼주셔야 저희 같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좀 더 흥이 나서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마지막에 네. 꼭 좀 요청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네. K웨더의 그 이렇게 김 대표님의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회사 전체 계획
부분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네.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한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인 소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지금 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저부터도 저희가 새로운 거 하는 거에 이제 보람을 많이 느껴 보려고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일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미세먼지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문제나 이런 재해를 저희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해서 이제 실제 그게 머리에서만 있었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고객들이 써주시면 이게 입증이 된 거이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재해를 저희가 요새 이제 그런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런 미세먼지라는 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한번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이슈를 해결해 보는 거가 뭐 저희 회사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뭐 제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직원들이 이제 같이 합쳐서 그런 일들을 구현하는데 저도 굉장히 한 몸으로 일조했다라는 부분들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K-웨더 같은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일상생활이 중요한 것은 이게 선각자가 이끌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렇게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해 내가야 국가도 믿을 수 있지만 국가의 이렇게 기관들과 대항을 해서 이런 그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에는 나의 건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생활의 편리성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날씨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시청자분이 지금 스트레스 부분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습니다는 K-웨더 같은 이런 업체들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국민이 아끼는 기업이 돼야 됩니다. 아까 김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수익을 안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왜 다른 측면에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초기 단계 인식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보다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날씨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경영에 선입관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해소시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K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적 기업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업으로서 아껴주셔야 결과적으로 지금의 국민분들이 가장 이렇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첫경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이 좀 아껴주는 K-웨더가 될 것을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